안녕하세요. 서울시향의 온라인 꽃미공,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1년 저희 꽃미공에서는요, 낭만주의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을 다뤄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제는 정말이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랑인데요. 제가 갑자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선생님, 왜 사랑일까요? 그참 사랑,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음악이라는 예술은 당연히 초기 형태부터 사랑이라는 감정을 그대로 음악에 많이 담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스럽게도 작곡가들도 사랑을 했죠. 그렇죠. 바흐, 하이든이 그랬고, 또 네. 너무나도 유명한 모차르트의 사랑. 작곡가들도 사랑을 이렇게 했지만, 그 당시의 음악까지, 낭만주의 이전까지는 작곡가들의 개인적 사랑이 음악에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담기지는 않았던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음악 애호가들도, 감상하는 사람도 이 작곡가들의 삶과 음악을 직접적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저희가 오늘 사랑이라는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곡가의 개인적인 삶,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것과 음악과 연관시키게 된그 최초의 작곡가가 아마 베토벤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 엘리제를 위하여의 그 엘리제가 누구일까? 사람들이 이렇게 불멸의 연인에 대해서 그렇죠.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기도 하고, 또 슈만 같은 경우는 1840년 정말 왕성하게 가곡을 작곡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를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클라라를 언급하지 않을 순 없잖아요. 그런데 참 사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특히 슈만과 클라라 네. 너무나도 아름다운 얘기인데 항상 이 음악가들의 사랑이 아름답기만 했던 건 아니죠. 그렇죠.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가십을 다루듯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또 그다지 아름답진 않지만 관심 네. 가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때로는 아름답지 않은 그런 사랑의 이유를 얘기하는 것도 낭만주의 문학과 음악에 대해서 2월에 다뤘던 것처럼 이 작곡가들에게 이 개인적인 감정이라는 것, 그렇죠.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와 연관지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야, 지금 뭐 말씀하시니까 너무너무 많은 네. 음악의 사랑 이야기들이 막 머릿속을 막 스쳐가고 있는데요. 네. 가장 뻔한 얘기, 아까도 말씀하셨던 슈만과 클라라, 그리고 브람스까지. 네. 정말 그 뻔한 얘기지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인구에 회자된다는 거는 언제 얘기해도 또 새로운 이야기, 사랑 이야기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유명한 이세 명의 이야기 말고도요, 또 코코 샤넬, 그리고 아, 스트라빈스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네. 그둘 사이의 사랑 이야기도 유명하고, 또 에릭 사티하고 수잔 발라동이라는 여류 화가 사이의 그 사랑 이야기도 유명한데요. 그 명곡인 주트부가 바로 그 관계를 통해서 또 탄생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저희가 다룰 내용은요, 그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우리 쇼팽으로부터 좀 시작해 볼까 해요. 오, 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네. 직접 음악을 만든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해주시겠다. 네, 사랑이 음악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을까? 또 개인적인 이런 사랑 이야기가 음악에 어떻게 녹아 있을까? 어우, 흥미롭습니다. 네, 그첫 주제로 우리 쇼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팽은요, 네. 25세 때 당시 16살에 불과한 마리아 보드진스카, 폴란드 여인인데요.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 화가이기도 한이 여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16살이요. 네, 그런데 이 사랑이 이제 빠지게 된 계기도 너무 재밌어요. 쇼팽이 이 마리아의 집에 묵게 되었는데요. 환대해 준데 대한 답례로 마리아에게 피아노 레슨을 해주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 둘은 서로 약혼을 했어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쇼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몸이 약하잖아요. 예. 그것도 그렇고, 이 당시 귀족 집안이었던 마리아에 비해서 쇼팽은 그냥 한낱 작곡가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둘의 약혼을 탐탁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 1년 동안 쇼팽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자. 건강도 좀 좋아지고, 사회적으로 좀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가는지 좀 보자. 이렇게 해서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 커플을 부모님께서 이제 지켜보기로 했는데, 쇼팽이 이에 대해서 부응하기 위해서 파리로 가서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피아노 레슨을 하고, 또 오. 이 당시에 뭐 사교계에 출입을 하지 않으면 성공을 할수 없으니까요. 여러 살롱을 드나들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중에 갑자기 1837년에 이별 통보를 받게 돼요. 아이고, 저런. 네네. 그래서 이 당시에 탄생한 곡이요. 자, 뭐가 있냐면 이별 왈츠가 있습니다. 아, 네, 바로 그 근데 유명한 곡이. 그렇죠. 그런데 예. 이 이별 왈츠를
쇼팽이 생전에는 출판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 곡이 마리아에게 이별 선물로 준 곡인 셈인데, 이 둘만 아는 그런 곡으로 남았었어요. 이별을 당하고 네. 쓴 이별의 왈츠. 아,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요. 사실 그 우리가 그래도 쇼팽 하면은 네. 조르주 상드와의 사랑. 그렇죠. 이게 또 가장 또 대표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쇼팽과 쌍드와 쇼팽. 낭만주의의 예술가들의 사랑의 전형이 아닌가,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되는데요. 네, 맨 처음 이제 쇼팽이 쌍드를 만나게 된 계기는요, 리스트와 마리다구의 그 살롱에서인데요. 오. 리스트가 조르주 쌍드를 쇼팽에게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조르주 쌍드는 소위 그 당시 말해서 대가 센 아, 여자였잖아요. 그렇죠. 남장도 하고 시가도 피우고 그래서 쇼팽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꼬장꼬장한 이런 성격, 조금 여성적이고, 예. 여성적이기도 하고 조금은 보수적이기도 했는데 이 쌍드를 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 반응이 심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리스트에게 여자 정말 맞니?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야, 우리가 그 드라마에 항상 나오는 얘기가 맨 네. 처음에는 그쵸? 티격태격하다가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싸우다가 네. 사랑에 빠지게 되는 전형적인 얘기네요. 네, 근데 쇼팽의 그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이 당시에는요, 쌍드가 쇼팽보다 더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쌍드가 쇼팽을 이제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 당시 사람들이 말이 많았던 거예요. 아. 네, 아, 저 불쌍한 쇼팽. 쌍드가 약간 흡혈귀 같이 너를 빨아먹을 거야.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정말 쌍드가 문학작품을 쓰려다 보니까 영감이 필요해서 쇼팽이랑 만나는데 정말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그냥 버릴 거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오. 네. 하지만 정말 서로 너무 달라서 끌렸던 걸까요? 쇼팽과 쌍드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어요. 특별히 쌍드는 쇼팽에게 있어서 마치 보호자, 그리고 아. 조금 어머니와 같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쌍드가 병약한 쇼팽을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9년 동안 그 대가 센 여인이 쇼팽을 지극히 간호하고 돌봐주면서 쇼팽이 나를 정말 어머니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친구들하고 지인들하고 쓴 편지를 보면 이둘 간의 사랑이 그냥 연인 간의 불타는 사랑 이런 거라기보다는 서로 좀 이렇게 헌신적인, 특별히 조르드 쌍드가 쇼팽에게 많이 헌신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관계가 9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는데요. 이들은 결별한 이후에도 쌍드는 계속해서 쇼팽의 작품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서로의 이렇게 좋은 점들을 이렇게 바래주는 그런 사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쇼팽은요, 쌍드와 헤어진 지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오. 너무나 아쉽게도요. 그리고 이 쌍드와 헤어지고 그 생애 최 마지막 2년간에 쓴 작품이 불과 몇 페이지에 불과하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쌍드의 이런 지극한 보살핌을 통해서 정말 창작에 몰두할 수도 있었고, 쇼팽이 주옥 같은 작품들을 남긴 것이 쌍드의 덕이 아닌가 싶네요. 야,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네. 역시 쇼팽은 쌍드로부터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쇼팽은 맞습니다. 사실 뭐 정신적인 지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약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육체적인 그런 어떤 그 수많은 영양 면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쌍드를 어머니처럼 네. 생각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상의 여인으로서의 그렇죠. 그 네. 푸근함, 뭔가 기대고 싶은 그런 네. 마음이 또 많은 그 쇼팽에게 영감과 위안의 원천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이렇게 연상의 여인 하면은 차이콥스키 또 빼놓을 수 네. 없지 않나요? 이분은 또 플렉스가 되는 연상이죠. 아, 그렇죠. 굉장히 맞습니다. 플렉스가 되는 분인데, 바로 폰 매크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차이콥스키가 음악원에 재직 중일 때 연금을 주어서 음악원직을 하지 않더라도 작곡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정말 거하게 연금을 주었던 인물인데요. 이폰 매크 부인은요, 차이콥스키를 지원하게 된그 당시가 나이가 43살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철강 부호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을 고용했는데 젊은 시절 드뷔시가 일했던 것도 그렇죠. 바로 폰 매크 부인을 위해서였고요. 자, 그런데요. 아주 정말 재밌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차이콥스키에게 6,000루블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불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 절대로, 서로 만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그런데, 정말 과연 이들의 사랑도 그랬을까? 그런데 정말 후원을 시작하고, 차이콥스키하고 서신으로 왕래를 하자마자 상황은 반전됩니다. 제가 폰 매크 부인을 빙의해서 여러분께 몇 가지 편지 라인을 좀 읽어드릴게요. 오. 네.
당신처럼 저에게 이토록 깊은 행복을 주는 이는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쓴 소중한 편지에서 받는 영향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지친 가슴에 위안이 되어주는 주체할 수 없는 간절함에 압도되는 이 기분을 당신께 다 전할 수가 없네요. 네. 당신에 대해 품고 있는 저의 사랑은 운명과 같아서 제 의지는 그 사랑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음악을 들을 때면 당신에게 굴복합니다. 당신은 제게 신 같은 존재이니까요. 이거 뭐 연애 편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차이콥스키가 어떻게 답을 했냐면요. 제 영혼이 힘닿는 때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제 인생으로 불러온 운명을 매 순간 축복하고 있어요. 라고 화답하고 있어요. 야, 이거는 뭐 후원자와 어떤 예술가의 편지라기보다는 그냥 연애 편지네요, 뭐. 그렇죠. 그런데 그폰 메이크 부인이 재정난을 좀 심하게 겪고,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어서 손을 이렇게 잘쓸 수가 없게 되자 서신 往내가 좀 뜸해지고, 그러면서 이 둘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야, 참, 이 예나 지금이나 돈이 중요한데요. 네. 이 재정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우리는 더욱 아름답게 네. 손부상 때문에 끊긴 거로 생각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죠. 근데 차이콥스키가 이렇게 매크 부인의 후원을 받을 때 많은 네. 작품들을 헌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네. 작품의 헌정이라는 게 후원을 받았을 때의 헌정도 있지만 실현을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 감정에 대한 헌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작곡가가 바로 사랑을 할 때뿐만이 아니고 실현당했을 때 작품이 탄생되는 말러 같은 작곡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말러의 첫 번째 교향곡인 1번 거인 교향곡은 말러가 이 카셀 극장에 상임주의자로 있던 시절에 그 요한나 리히터라는 소프라노 가수와의 사랑과 실현, 그 경험에서 이렇게 동기부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인데요. 네. 그때 이제 1번 교향곡과 더불어서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연인을 잃어버리고 그 연인은 딴 남자와 결혼을 하고 그 눈빛을 잊지 못하는 이 남자의 방황하는 마음이 함께 이렇게 태동이 되었다라고 볼수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말러의 가곡과 교향곡은 항상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1번 교향곡 같은 경우에는 1악장에서 제일 주제에 바로 이 말러의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같은 시기에 작곡된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가운데에서 오늘 아침 들판을 걸을 때면 그 노래가 그대로 제일 주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사막장에서는 그 사막장의 그 아주 구슬픈 장성행진곡 같은 곡이 나오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역시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에 나오는 그대의 나의 보석과도 같은 그녀의 푸른 두 눈, 내 선율이 아주 그냥 이슬이 맺히듯이 하면서 인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사랑을 할 때라도, 네. 그리고 또 사랑이 떠나간 후라도, 실연이 됐을 때에도 예술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건 참으로 그 대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만약에 말러의 사랑이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면 저희는 그 주옥 같은 명곡들을 못 보았을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 실연이든 사랑이든 정말 엄청난 창작의 동기부여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러 말고도 또 이제 죄송합니다. 좀 거하게 차인 분이 또한분 아. 계시잖아요. 거하게 차이고 또 대단한 명곡을 남긴 분이 있는데요. 바로 베를리오즈입니다. 아, 그렇죠. 네. 베를리오즈의 연애사는 뭐 너무나 유명했죠. 이 당시에 해리엇 스미드슨이라는 여배우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여배우하고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자 음독 자살을 시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먹은 약이 치사량이 미치질 못해서 생명은 건졌는데 그 약을 먹고 사경을 헤매고 돼요. 헤매게 돼요. 그러는 사이에 베를리오즈의 머릿속에 남았던 것은 정말 그야말로 그 해리엇 스미드슨의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본인의 그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탄생한 곡이 바로 환상 교향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환상 교향곡 안에서 계속 등장하는 네. 여인의 테마, 네. 연인의 테마. 이 고정악상이라고 하는 이 그렇죠. 유명한 그 어떤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탄생시킨 것도 실현이고 보면 참그 베를리오즈는 관현악법의 대가이기도 하고 음악의 대가, 낭만주의의 어떤 아버지라고도 할수 있는 분인데 네. 참 사랑에는 서툴렀던 분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해리엇 스미슨하고의 그 사랑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도 네. 그렇지만 약혼녀하고도 뭐 그다지 잘된것 같진 않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 해리엇과의 사랑이 좀안 좋게 끝나고 나서 겨우 마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이 당시 약혼녀였던 마리 모크라는 여인 때문이었거든요. 이 당시 굉장히 유명한 비르투오소 여류 피아니스트였는데요. 이 마리 모크가 베를리오즈가 로마 대상으로 상을 수상하고 이태리에 가 있는 사이에 저희가 피아노의 역사를 다룰 때요. 등장했던 그 플레이엘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렇죠. 네, 그 플레이엘사의 아들과 정말 장래가 탄탄하게 보장되는 이 아들과 네, 결혼을 하게 돼요. 아이고. 네, 그래서 베를리오즈를 버리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데 베를리오즈가 이것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둘을 정말 자기 손으로 처치해보겠노라며 아이고. 네, 프랑스로 오겠다고 막 이랬던 소동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사랑이 또두 번째 사랑도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진 않았어요. 아유, 피가 끓는 이 베를리오즈 선생님. 네. 항상 괴로운 사랑의 이야기만 들려주시는데, 사실 그 마리 모크라는 분, 네. 리스트 이야기할 때 나오던 그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녀 때 이름이 마리 모크고 이제 플레이엘과 결혼했으니까 마리 플레이엘이었는데요. 리스트는 이 마리 플레이엘을 만났을 때 이미 마리다고 부인하고 교제 중이었고, 아. 네, 그리고 이 마리 플레이엘도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둘이 정말 눈이 맞아서 애정행각을 벌이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쇼팽의 아파트였어요. 쇼팽이 없는 사이에 그런 행각을 벌이게 되자 리스트하고 쇼팽하고의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정말 이거는 요즘 우리가 보는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의 원조가 아닌가. 이런 치정이 없죠. 그렇죠. 근데 사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네. 얘기가 우리가 점점 수위가 높아져 가는 것 좀 같은데, 조절해야 될것 이 같은데요. 수위가 높아진 김에 저도 한 네. 말씀 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런 그 치정극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또 바그너 아니겠습니까? 바그너야말로 베를리오즈나 리스트 네. 같은 그 선배와 동료의 그런 어떤
예를 그대로 따라간 분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네. 바그너 하면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바로 이 바그너가 1849년에 혁명 후에 스위스로 망명하게 되죠. 네. 오랜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 스위스에서 그래도 바그너는 말빨, 글빨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후원자가 굉장히 네.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후원자가 바로 1852년에 만난 오토 베젠동크라는 분이었습니다. 오토 베젠동크는 직물업 같은 거, 그리고 무역업을 하면서 미국 같은 곳하고 막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번그 대부호였는데요. 네. 바그너를 엄청나게 후원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떻게 보면 참 대형 사고를 저지르게 네. 되는데, 1857년 4월에 대저택을 취리히 근교에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본체 말고 별채까지 짓습니다. 그러고는 바그너 부부한테, 아유, 선생님, 여기 와서 사세요, 그냥. 이러면서 별채에다가 아이고, 바그너 부부를 네. 살게 해준 거죠. 근데 바그너가 바로 이 오토 베젠동크의 아름답고 젊은 부인인 마틸데와 이때부터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그너는 그때까지 작곡하고 있던 니벨룽의 반지 지크프리트, 2막까지 작곡하고는 지크프리트를 숲속에 던져두고는 계속 이 작곡을 그냥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마틸데와의 이런 밀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틸데와의 밀회 속에서 네. 바로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아이디어가 샘솟은 거죠. 네. 그러면서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작곡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데 참 재밌는 일은, 네. 결국 바그너는 완성된 반지의 대본을 낭송하는 낭송회를 후원자들을 모아놓고 개최합니다. 네. 근데 그때 얄궂은 일이 벌어지죠. 뭐죠? 바그너의 아내 민나, 네. 그리고 당시 불륜녀였던 마틸데,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선생님? 맞습니다. 미래의 아내가 될 코지마까지 세 명의, 바그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명의 여인이 한 자리에 모였던 거죠. 어떻게 이런 얄궂은 운명이 야, 참 있죠? 이, 얄궂은 운명이죠. 근데 네. 이 마틸데와의 불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듬해에 마틸데하고 바그너가 계속 교환하던 연애 편지, 네. 이게 아내 민나에게 발견된 거죠. 오래 갈수 없어요. 그런 그렇죠. 분류는. 항상 들킵니다. 네. 결국 이 바그너는 오토 베젠동크의 이 집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었죠. 결국은 이제 다시 여행의 길을 떠나게 되고 마틸데와의 관계도 정리가 되게 되는데요. 어찌됐건 네. 이 반지의 낭송회를 듣고는 이 감동을 마틸데는 시로 적었습니다. 바그너는 또그 시에 곡을 붙여서 그 유명한 마틸데 베젠동크의 시에 의한 다섯 개의 가곡을 네. 쓰게 되고, 또 이게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중요한 악상으로도 많이 적용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트리스탄과 이졸데와 베젠동크 가곡이라는 이 바그너의 이 어떤 전체 작품의 허리에 해당되는 중요한 작품, 또이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나중에 화성학적으로나 현대음악의 탄생을 위해서 중요한 음악적 전환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곡들이 바그너의 그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은 불륜을 통해 탄생했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까 코지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안마의자 아니겠죠, 그렇죠? 안마의자 아니고 리스트에 둘째 딸 아니던가요? 오, 맞습니다. 네. 야, 이 코지마 하면 또 바그너가 아까 마틸데 이야기 못지않은 삼각관계를 펼쳤는데요. 아, 궁금합니다. 아까 그 트리스탄과 이졸데, 1865년에 뮌헨의 궁정 오페라 극장에서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초연이 될때그 초연을 지휘한 지휘자가 바로 우리가 이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한스 폰 빌로, 네. 위대한 비르투오조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였던 빌로였습니다. 빌로는 리스트의 제자였고 또 네. 바그너의 제자이기도 했고요. 근데 바로 그 코지마, 네. 리스트의 둘째 딸하고 결혼한 리스트의 사위였죠. 근데 이후부터 바그너하고 코지마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삼촌과 조카 같은 관계인데, 점점 이게 요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결국 바그너는 진짜 띠동갑, 두번 띠동갑을 넘어서 조카 같은 코지마와 이 불륜에 빠지게 되죠. 아까 제가 마틸데와의 사랑 속에서 트리스탄이 탄생하게 됐는데, 그때 지크프리트를 버려놨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지크프리트 2막까지 작곡하고 12년 동안 쓰지 않았던 지크프리트를 드디어 바그너는 1869년에 완성하게 됩니다.
근데 같은 해에 바그너는 또 하나의 지크프리트를 얻게 됩니다. 그 지크프리트는 진짜 사람인데요. 바로 아직 빌로와 이혼하지 않았던 코지마와의 사이에 아들을 갖게 된 거죠. 그 아들이 바로 바그너의 외아들 지크프리트입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듬해 1870년에 빌로와 코지마는 정식으로 이혼을 합니다. 이혼한 지한달 만에 바그너와 코지마는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그너는 이 코지마의 생일이 또 크리스마스거든요. 크리스마스 생일 선물로 이 지크프리트를 작곡하면서 썼던 수많은 어떤 음악적인 모티브들, 요걸 엮어서 지크프리트 목가라는 곡을 서프라이즈 생일 선물로 선사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크프리트라는 아들, 그리고 반지의 아주 중요한 작품인 지크프리트, 그리고 지크프리트 목가까지 이런 엄청난 예술적인 모티브들이 참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 불륜 속에서 나왔다는 거, 이것도 또 바그너의 재밌는 에피소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스 폰 빌로의 부인이었던 코지마가 나중에는 바그너의 부인이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한 사람과 사랑을 나누다가 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러니까 한 여인을 두고 한 작곡가와 사랑하고 시체를 두고 또 다른 작곡가와 사랑에 빠진 이런 얘기는 왠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아주 중요한 프랑스의 스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엠마 바르닥이라는 분 이야기인데요. 엠마 바르닥은 아주 부유한 은행가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있었죠. 근데 1893년에 작곡가 포레와 만나게 됩니다. 포레는 뭐 엠마 바르닥보다 나이가 훨씬 많죠. 그리고 또 유부남이었고요. 근데 엠마 바르닥과 포레는 사귀게 됩니다. 근데 이 포레가 엠마 바르닥의 딸이 너무 뭐랄까요, 귀엽고 예쁘니까 이 레지나 엘렌이라는 딸이었는데, 이 레지나 엘렌은 별명이 돌리였다고 합니다. 인형같이 예뻤는지 너무 예쁘고 귀여우니까 이 돌리를 위해서 피아노 모음곡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게 바로 여섯 개의 피아노 소품으로 이루어진 돌리 모음곡이죠. 첫 번째 곡 자장가가 되게 유명한 그런 곡인데요. 그러고 나서, 뭐, 이거는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엠마 바르닥이라는 분또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 또 뭐죠? 가슴이 답답해져요, 점점. 그로부터 10년 뒤인데요. 1904년에 엠마 바르닥의 아들의 피아노 교사로 한 작곡가가 들어옵니다. 혹시 드자로 시작된 그렇죠. 부인인가? 바로 드뷔시입니다. 드뷔시는, 엠마 바르닥의 아들의 피아노 교사로 들어왔다가, 엠마 바르닥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당시 프랑스 음악계에 엄청난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뭐 드뷔시는 릴리라는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아내 릴리하고 결혼할 때에도 릴리가 거절하니까 나막 결혼 안 해주면 나 죽을래 이러면서 막 자살 소동까지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역으로 드뷔시의 아내 릴리가 꽁꼬르드 광장에서 자살 소동을 벌인 거죠. 이렇게까지 뭐 엄청난 난리를 치게 되니까 뭐 라벨이라든지 뒤카라든지 드뷔시의 동료들은 야, 너 해도 너무한다 이러면서 절교까지 선언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이런 그 우여곡절 끝에 결국 두 사람은 각각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혼을 하자마자 또그 딸이 태어납니다. 아직 정식 결혼하진 않았는데요.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의 이름은 클로드 엠마라는 이름이었는데, 별명이 슈슈, 아주 귀여운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1908년에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또그 그때 아주 드뷔시의 대작 교향시 바다가 그 발표가 되기도 하죠. 근데 또요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결혼을 축하하면서 귀여운 딸 클로드 엠마 슈슈를 위해서 드뷔시가 또 여섯 개의 피아노 소품으로 이루어진 모음곡을 만드는데, 그게 그 유명한 어린이 차지죠. 근데 참이 위대한 작곡가 포레 그리고 드뷔시 두 사람이 엠마 바르닥의 서로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여섯 개의 피아노 소품으로 이루어진 모음곡들을 각각 작곡했다는 거, 이게 과연 역사의 우연일까요? 참그어 아주 그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스캔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그 아이에게까지도 잘 보이겠다는 모종의 경쟁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적어도 이둘 관계에는 시차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 그렇죠. 10년이라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시차가 있는데, 박은호 얘기 듣다가 얘기 들으니까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괜찮다 싶네요. 그렇죠. 뭐, 이게 이 정도 얘기면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정상 절차를 밟아가면서 서로서로 이렇게 뭐 사랑을 나눈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가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에 비하면 드뷔시 얘기는 애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가 더 남았나요? 더 이거보다 뭐센게 여성, 있나요? 그렇죠. 여성 편력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오페라의 명인 푸치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생겼으니까요. 그렇죠. 푸치니는 사실 결혼할 때부터 굉장히 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푸치니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또 일자리를 하나 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옛날 학교 동창의 이 피아노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르치소 제미니안이라는 뭐 아주 푸치니의 오랜 학교 동창이죠. 근데 그 엘비라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르치소가 푸치니에게 와서 우리 아내 피아노 좀 가르쳐줘. 이래가지고 엘비라의 피아노 레슨을 했는데 두 사람이 아글새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아, 그또 피아노 옆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치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됐는데 결국은 아이까지 임신하게 되면서 이 푸치니의 고향인 루카를 떠나서 밀라노로 도피 행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는데 이 엘비라의 남편 나르치소와의 사이에 아이들까지 데려가서 살림을 차린 거죠. 왜냐하면은 이 엘비라의 남편 나르치소는 엄청난 바람둥이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결국 나중에 이 사람들은 동거 생활을 하다가 나르치소가 1903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도 참 불행하게도 나르치소가 바람을 피우고 있던 한 여인, 그 여인의 남편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엘비라와의 정식으로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할수 있게 됐죠. 근데 이 엘비라의 푸치니의 아내인 엘비라의 전 남편인 나르치소가 세상을 떠나는 그 언저리에 푸치니도 굉장히 큰 불행을 겪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겪게 되죠. 푸치니는 정말 뭐랄까요, 한량 같은 삶을 사신 분이었죠. 최신 스포츠를 다 즐겼던 분입니다. 요트도 하고 사냥도 하고 스포츠카도 몰고. 근데 자동차를 몰다가 큰 사고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요양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하녀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주 어린 도리아 만프레디라는 여인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엘비라는 항상 그전 남편도 그렇고 푸치니도 그렇고 특히 푸치니는 이 오페라 여가수들하고 연문이 많았죠.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의붙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항상 남자에게 속아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엘비라는 의붙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정성껏 이 푸치니를 간호하는 도리아가 푸치니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망상에 빠지게 된 거죠. 결국은 나중에 1909년에 수년간 일해온 도리아를 법원에다가 고소를 하게 됩니다. 푸치니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고발을 했는데 그거에 못 견딘 도리아는 슬프게도 자살을 하고 맙니다. 아이고. 근데 참, 나중에 부검까지 하게 되거든요. 근데 부검을 했더니 도리아는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재판부는 이 푸치니 부인 엘비라에게 무고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물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됐습니다만 이 도리아에 대한 어떤 그 죄책감, 푸치니는 자기 때문에 너무나도 헌신적이던 이 소녀 도리아가 자살하게 된 거에 대한 부채감, 이 계속 그 마음의 빚을 계속 이렇게 짊어지고 살다가 결국 마지막 작품인 투란도트에서 도리아에 대한 죄책감을 보상하게 됩니다. 도리아에게 이미 죽어서 자기의 죄를 갚을 순 없지만 도리아에게 헌정하는 캐릭터를 만들어내게 되죠. 아,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원작의 투란도트의 원작에는 존재하지 않는 류라는 헌신적인 마지막에 결국 이 칼라프 왕자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게 되는 류라는 헌신적인 캐릭터로 도리아는 다시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가 굉장히 그 예술적으로 승화된 좋은 예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만 또 하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후세의 증언에 의하면 푸치니는
도리아 만프레디는 아니지만 도리아의 사촌이었던 줄리아 만프레디와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아, 참 이 푸치니 선생님의 여성 편력 참 이 씁쓸합니다만 네. 그래도 어쨌든 예술로 승화됐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도리아를 이렇게 되새겨 보아야 되지 않을까, 추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 제가 지금 정신이 굉장히 혼미합니다. 너무 많은 불륜과 치정 이런 얘기를 들어서 머릿속 내내 가정법원 막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도 뭔가 조금 이제는 네. 순수하고 맑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무튼 한번 마지막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푸치니가 이제 사랑했던 여인을 오페라의 캐릭터로 녹여냈다면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로 오페라를 만든 작곡가가 있습니다. 오. 네, 바로 누구냐면 라트라비아타의 작곡가로 유명한 베르디입니다. 아, 그렇죠. 네, 베르디도 이 당시에 소프라노 여가수하고 사랑에 빠졌는데요. 그렇죠. 그 이 여가수가 실은 베르디 이외에 다른 남자하고 사생활을 4명이나 낳은. 그렇죠, 이전에. 네, 조금 전적이 조금 있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많은 지탄을 받았어요. 아, 왜 그런 여성하고 사귀냐. 그래서 그 베르디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머니가 나 정말 이 결합 반댈세. 그렇죠. 정말 이 결합을 극심하게 반대해서 결국은 어머니께서 그 충격으로 돌아가시기까지도 하고 베르디의 가족뿐만 아니라 베르디의 고향인 부세토 주민들까지 다 일어나서 이 둘의 관계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이 사실 베르디의 첫 부인이 네. 또 그 당시 부세토 유지의 이 딸이었기 때문에 참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런데 결국은 이 둘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곳이 어떻게 작품 속으로 녹아들었냐. 베르디가 어느 날 예. 파리에서 알렉산드르 듀마의 동백꽃 여인이라는 그 희곡을 보고 있었는데 그곳의 스토리가 자기의 이야기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순진한 청년 알프레도하고 그리고 당시 화류계를 주름잡던 여인 맞습니다. 비올레타와의 사랑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를 거기에 투영해서 아, 나도 이 얘기를 써야겠다 해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라트라비아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라트라비아타가 어떤 원동력이 돼서 네. 이후에 주세피나와 또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하나의 그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도 되네요. 네. 야, 참 제가 그 계속 막장 같은 이야기만 들려드려서 네. 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었는데 선생님께서 뭐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로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마음이 훈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뭐 수많은 음악가와 사랑 이야기가 녹아든 낭만주의 음악 네. 이야기를 드린 거는 그냥 이렇게 그 가십거리, 흥미 위주의 음악 얘기를 들려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안에 담겨있던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인 사랑이 낭만주의에 어떻게 투영되었나 하는 그렇죠. 것을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낭만주의 작곡가가 자신의 삶을 작품에 다 투영한 건 아니었죠. 그렇죠. 예를 들면 비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삶 그리고 본인의 작품하고는 어떤 철저한 분리를 그렇죠. 취했던 작곡가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비제조차도 네. 마지막 히트곡이었던 카르멘, 카르멘 속에서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좀 더 담백한 음악을 추구했었지만 결국은 하바네라 같은 세고 네. 당시의 유행을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안에서 특히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파하는 이런 아리아를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네. 그 당시 낭만주의 시대의 정신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라는 걸 우리가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낭만주의를 얘기할 때 개인의 감정을 떠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죠. 또 그리고 예술가들은 특별히 그 개인의 감정이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민감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낭만주의 시대에 자신의 작품과 또 자신의 삶이 이렇게 얽혀있는 이런 작품들이 많이 탄생한 것은 이 당시에 개인의 감정을 중시하는 낭만주의 세계관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당시 낭만주의 예술을 이끌었던 음악가, 이 음악가들이 조금은 좀 개방적이기도 하고 아, 예. 남다른 그런 감수성을 지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또 많이 나오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튀는 사람들, 남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분위기 네.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과 같이 인터넷이 있었으면 안 되죠, 안 바그너 같은 되죠. 분이 매장당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낭만주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수위가 높기도 했고, 그렇죠. 또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거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작품들이 탄생했다는 점입니다. 야, 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약간 각도를 다르게 보아서 이게 자기 사생활이고 어떻게 보면 또 자기의 치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치부까지도 까발려서 예술로 승화시킨 이게 예술가들로서는 자기 희생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예술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결국 자기의 치부까지 다 드러내서 예술로 승화시킨 예술가들의 예술혼이 낭만주의 예술을 꽃피운 어떤 그또 하나의 열정 아닌가. 이렇게 훈훈하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오늘 너무나 아름답게 포장을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 과하게 포장했나요? 그래도 포장 참 아름답게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포장인지 아닌지는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의 몫으로 남겨드리면서 아, 좋죠. 네, 오늘 콧미공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즐겁게 보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달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